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대한민국 게임계 큰 획을 그었던, 시대를 앞서갔던,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바로 그 게임 화이트데이 2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좀 만질게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 얘 얼굴 빨개지는 거 봐. 꼴에 남자라고. 장성태,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어젯밤에 연두구에서 난리가 났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학교를 뒤집어 놨다나. 이따 일 끝나고 연두고등학교로 와. 이미 졸업한 것을 왜? 밝혀낼 거야, 예전에 그 사건. 암튼 안 오기만 해! 죽는다. 야, 정수진. 아, 이건 외상으로 달아줘. 성태, 안 오기냐? 어, 멈춰! 아, 멈추는 개뿔. 멈출 거면 왜 왔겠냐? 내가 걱정되긴 했나봐.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왔으니 봐준다, 장성태. 불이 났었나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이건 대체 애들이 그러던데, 학교에서 어제 성화의 원혼이 나왔다고. 혹시 알아? 오늘 성화를 만나게 될지. 우리한테 뜻깊은 인물이잖아, 김성화. 한 명은 열렬히 짝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죽도록 증오했고.
엄마. 뭔 소리야? 엄마. 천장의 구조물이 무너져 스탠드를 통해서는 안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다행히 강당 내부에 스탠드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어. 유압펌프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제거할 텐데 작업반장이 유압펌프를 구조물 건너편에 설치하라는 거야. 그 무거운 걸 사다리로 옮겼다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안 갈게요. 엄마 깜짝이야. 아 이거 씨발. 엄마 깜짝이야. 아니 뭐 후라시도 안 주냐? 이쪽으로 넘어갈까? 이쪽으로 넘어갈까? 뒤쪽보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엄마! 에이 씨발. 소방관의 쪽지. 현장을 수습하던 중 팔각형 나무 패를 발견했다. 그을린 흔적은 없었고 화재가 발생했었지만 누군가 불이 꺼진 뒤 가져다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자가 분노에 찬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무 패를 달라는 듯 손으로 내밀어 천천히 다가왔다. 너무 놀라 나무 패를 떨궜지만 떨어진 나무 패는 네 조각으로 쪼개진 뒤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여자도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 여자는 불귀신이었을까? 현장 조사일지 연두고교 강당. 증거 번호판 위치가 다 나오네. 강당 기계 제어실 앞, 영사실 앞. 일단 가까운 곳부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엄마! 내 위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1층엔 뭐가 있는지 볼게요. 1층 좌측 복도 앞. 증거번호판 4번이 있네. 1층 좌측 복도 앞.
증거번호판 4번. 열쇠가 필요하다. 제가 1층, 2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저 불귀신이 아직도 있을라나? 아직도 있네. 켜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앞에 가야 되네. 왜? 씨발 어쩔 수 없지 뭐. 조각패를 찾았습니다. 얘 지금 현기증 느끼는데 지금? 너무 뛰어다니면 안 되는구나. 단서가 너무 제한적이다. 키를 찾아야 되네. 키가 어디 있을까? 점프는 없고. 여긴 반대로 돌아오는 그 곳이네. 엄마! 열쇠를 구해야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연두고등학교 강당의 화재는 인화물질로 인한
방화다. 강당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1차 화재가 진압됐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일부 대원들이 이상현상을 목격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누적된 피로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신빙성은 낮지만 모두 불에 탄 여자 귀신을 보았다고 한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증언 때문에 더욱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열쇠가 1층에 한자로 된 자물쇠가 있다. 이때까지 찾은 증거 번호판 뒷면에 한자로 한자가 있고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바닥에 파란색으로 된 게 뭐라는 거야? 내 말은 여기서 대충 맞추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데 지금 아 증거 번호판 파란색 판때기 말하는 거야? 아 그거대로 입력을 해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자 석판 같은 요거 깨진 조각은 저 문을 열기 위한 거고 오케이 알겠어. 4번이니까 그게 맞겠다 보니까 나오네. 요거 금이죠 금? 4번 금 맞춰놓고 갑시다. 하나하나씩 번호판이 여기 있네. 3번 3번 이거 수인가? 뭐 뭐야 사람이네 짝대기 두개 아무튼 화야 화? 화금 오케이 2번 2번은 목인가? 이게 뭐야? 화금 목화금 목화금 하나는 그냥 찝으면 되지 않나? 2층이었지? 아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게임이 아 씨발 나 공포 게임에 좀 면역이 된 사람인데
어디였더라? 1층이었나? 아 씨발 긴장해가지고 어디였더라? 2층이었나 1층이었나? 랄프 어디였지? 밑에 아닌가요? 1층이지 1층. 네. 뭐 자꾸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짜증나네. 여기 있다 1번. 어. 저게 뭐야? 이게 뭐죠? 수목 화금. 목이 어딨어 목. 목이랑 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화. 화. 금 됐다. 씨발! 너 죽어! 영사실 열쇠. 마스레나이. 아 씨발 씨발. 영사실, 영사실. 우이우아아 따라따라 뱅뱅동댕댕. 우이우아아. 난 돈만 받으면 돼. 우이우아 우아. 어메! 어제인 3월 13일 밤에 연두고등학교 강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로 추정해야 된다. 강당이 전소됐다.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주변을 항상 배회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무단으로 침입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여성과 방화의 관련성이 엄두를 두고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한편 연두고등학교는 3년 전에도 가정 실습실의 화재로 인해 여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아 씨발 소리 너무 커. 숲의 목 조각. 강당 좌측 목도 열쇠. 강당 좌측 복도 열쇠. 1층으로 가야 되겠지? 삐삐삐삐삐삐삐 스투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라밤.
돌아가? 위에 있어?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야 상디, 내가 뭐랬어? 나미씨 사랑해요. 나미씨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아이 강당 복도수가 어딨어? 좌측 복도. 강당 좌측 복도를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알라라라라로 알라라라라로로로로록디롱롱 에에에에 아드뱅야 발바리 지바와 도쿵드일레이. 아드뱅야 발바리 지바와 도쿵. 야! 히히히 꿀이다 꿀! 히히히 꿀이다 꿀! 히히 나는 피글렛! 히히히 꿀이다 꿀! 히히히 강당 복도문. 마크도노 로크즈노이치 니크조 크루 스르 삼본사 스르 마크도노 로크즈노이치 번커이 스르 삼본사 크루 커기였어. 캐치가 탱샤! 가슴 속에 들썩이나 봐. 그대일까 그대 떠난 미련일까. 일때 슬플 때나 아플 때에도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 채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나는 비웃음 쳐도 나는 죽지 않아.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야 이 씨발놈아! 으아! Come here. Hey, girl.
Come here. 뭐야? 왜 안 와? 샨! 샨! 복도에서 뛰지 말고 좌측 통행 지키기. 복도에서 뛰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복도에서 뛰어요. 이 개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시발람 매매매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니 받았잖아 씨발. 받았잖아. 바닥에 껌 뱉는 행위는 적발시 벌점이야 벌점. 괴담 수첩. 소강당에서의 악몽. 꿈속에서 난 소강당 한복판에 서 있었어. 스탠드홀드에 고정된 마네킹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난 너무 무서웠어. 소강당을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문을 밀고 당겨도 열리질 않는 거야. 그때 바닥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오더라. 내 몸을 찾아줘. 사지가 없는 마네킹이 내게 건네는 말이었어. 마네킹의 몸을 찾아주면 소강당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때는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말이야. 난 마네킹의 몸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른 마네킹에 붙어있는 팔다리를 떼어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팔다리가 떼어진 마네킹들이 남아있는 손발을 휘두르며 나를 덮쳐왔어. 족가고 있네. 그 씨발 그 저 족가는 소리 그 그 저 아 형님 그 족가는 소리는 저 달나라 가서 하시고 예? 그 제가 좀 그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님. 예? 그 바카라는 아 형님 제발 동생 말 좀 들으세요 형님. 예? 어떤 새끼가 문 닫았어? 이 씨발놈 너! 에? 어떤 새끼야? 왜? 우, 이, 우, 아, 아! 자라더라 뱅뱅뱅뱅뱅! 아니 불렀는데 없어서 놀랐어.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와보니까 한나영이 있더라. 한나영이라면? 맞아. 우리가 2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혼자 목매고 죽은 애 말이야. 날 왜 그런 거지? 억울하게 죽은 원한이라도 풀어달라는 걸까? 어쩌면 성아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성아랑 나영이는 친했잖아. 글쎄. 넌 궁금하지도 않아? 성아가 왜 죽었는지 말이야. 사고였겠지. 사실을 안다는 게 두려운 거 아니고?
실명이다. 장성태. 넌 너 알아서 해. 난 계속 알아볼 테니까. 그 씨발 담배값 가져간 건 내놓고 가 이 씨발년아. 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이 담배값을 가지고 가고 있어. 에? 미쳤어? 에? 이 새끼야. 엄마 깜짝이야. 걸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엘스녀님 감사합니다. 3층 셔터 문의 자물쇠를 열던 도중 열쇠가 부러졌음. 3층의 셔터 문을 열기 위해선 자물쇠를 절단해야 한다. 시설 관리부서에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새로이 사용할 자물쇠를 구매해 주길 바람. 자물쇠를 절단할 절단기가 필요하겠구만. 3층 셔터 문. 딩동댕 조인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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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딩동댕 조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다니. 기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없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후리카 귀찮아요. 아빠 힘내세요. 후리카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이 새끼한테 입만 털리면 거짓말. 엘스녀님 감사합니다. 102 이빨쿠 홀랩 너를 사랑해. 이젠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아 잠깐만. 코트야. 형제의 귀신. 아. 아 코피 나네. 야 랄프야 저기를 갖고 와봐. 어떤 거야? 휴지야? 어 휴지 좀.
물티슈도 하나 갖고 와. 주 사시고요. 아, 그걸 피를 빼면 어떡해요? 아니, 써봐봐. 꽂아놔야죠. 딱 닦게. 네. 아, 자꾸 나네, 피가. 그쪽에 꽂아놔야 돼, 거기 꽂아놔야 돼, 이거를. 코에 쭉쭉 넣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에이씨, 여기저기 피 다 묻었네. 씨. 청소 아주머니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이 피가 많다고. 이 대표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죠. 아, 그 코파다 난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또 코트 컴퍼니의 대표이기 때문에. 괴담수첩.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에 지하실에 있다는 얘기 말이야.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지만 원래 연두고가 있던 자리에는 병원이 있었대. 지하실에서는 병원에 죽었던 영암들 득실득실하다는 소문이 있어. 어쩌다 잘못 들어가기라도 하면 살아올 수 없다나. 믿거나 말거나 왠지 섬뜩하지 않아? 쿵쿵? 쿵 에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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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쿵 쿵 아 쿵쿵 쿵 쿵쿵 We were like you. We were like you. 아!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는 새끼들 있으면은 다 뒤질 줄 알아? 가정 불화가 심한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일까? 대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집으로 가도 지옥, 학교에서도 지옥인 나날들이었다. 기댈 곳이 없었는데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것으로 울분을 해소했다. 자유를 할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비로소 느꼈는데 손목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날이 많아졌지만 의례 그렇듯 주변의 사람들은 소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를 놀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끝마치기로 했다.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피웅동에 고여있나 교실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온통 전신은 커터칼 자국투성이여. 딸이! 엄마! 삐삐삐삐! 야! 씨발년아! 아, 어떤 새끼야!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씨발년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개새끼야! 아, 미치겠네, 이거. 기계 실습실. 기계 실습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1층 기계 실습실. 야, 문 닫지 마, 씨발놈아. 기계실이랑 기계실, 기계실습실 뭔 차이야? 어? 키를 넣는데 안 됐어. 다른 기계실이라는 게 있나? 의견 투고함. 열었다. 나 말고도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다. 끔찍한 고통과 원한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잃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육체는 이미 부패돼 사라져서 성불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그들은 내 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내가 내 것을 가져가려거든 화를 내며 달려든다. 됐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이렇게 캐비닛 속에서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 나와! 나와, 씨발놈아! 에! 나와! 씨발년아! 사진부 캐비닛. 사진부. 어, 2층에 사진부 있네. 네, 저 사진부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예? 어떤 새끼든지 나를 저기 예? 방해하면 내가 예? 가만 있지 않아. 씨발. 예? 야, 이 사진부 캐비닛이 여기 있었구나. 어? 여기 맞지? 여기, 어? 야, 사진부 캐비닛!
여기 산악부잖아! 사진부는 여기 있잖아! 유! 오에오 오. 사진부원 신입 환영회. 새로 들어올 신입부원들을 위해 우리 동아리 공동 캐비닛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적어뒀다. 그냥 알릴 수는 없다. 사진 속에 정답이 있다. 자물쇠에 그려진 상형 문자는 해와 나무와 달이다. 해! 나무 달이 있다는 거지! 그럼! 야 루피! 해와! 나무와 달이 있어! 개새끼들아! 사진부원들에게 알립니다. 최근 체육창고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체육장과 사진부 간의 벽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학교 안팎에 소란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자로부터 취재를 받아서 학교 내부의 일이 외부로 유출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요 이 새끼야! 마! 사진 속에 답이 있다! 수현아, 우리 사진부에 있는 캐비닛은 왜 항상 잠겨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니? 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 선생님한테 물어도 선생님이 건들지 말라고만 했잖아. 캐비닛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대체 어디 있을까? 나는 이 어려운 걸 한 방에 찾았다는 거 아니야. 해. 오케이, 여기 찾아보자. 해와 달과 해와 해나무달 해나무달 해 나무 나무 하나 일단 해부터 해 하나 해 하나 해 하나야 아니 하나 아 해 두 개 저거는 어쨌건 해잖아 해 두 개 나무가 몇 개 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무 둘 해 둘 나무 다섯 해 둘 나무 다섯 달 하나 둘 해 둘 나무 다섯 252 252 해 두 개 나무 하나 둘 셋 넷 달 하나 둘 52 아 252 아니야? 252 그치 랄프야 252 아니야? 저 풀려서 만들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해 둘, 나무 하나, 나무 둘, 나무 셋, 나무 넷, 나무 다섯, 달 둘. 삐삐삐삐삐삐, 알라라라라 롱롱롱롱롱롱롱. 뭐야? 252 맞네. 국사책. 어? 하지 마라잉? 야! 어떤 새끼야! 나와! 나랑 맞짱 뜰래? 어? 너 이렇게 싸움 잘해? 시발놈아? 어? 파란색 절단기도 찾았다.
국사책을 왜 줬지? 야, 국사 진짜 오랜만이다. 나 이걸로 공부했는데. 1학년 10반 책꽂이에 사용할 수 있다. 1학년 10반 책꽂이 KH. 문옥의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산골에서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문옥이라는 여성은 어느 날 전쟁이 터졌다.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갔다. 폭격이 예정된 밤 문옥은 아이를 데리고 뒷동산 동굴을 몸에 숨겼다. 그녀가 잠깐 잠에 빠진 사이 품속에 있던 아이가 사라졌다. 문옥은 사람들이 만류해도 동굴을 뛰쳐나가 아이를 찾으러 다녔다. 한참 아이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그녀는 폭격기에 소이탄에 휩싸여 화염 속에서 끔찍하게 사망하게 되었다. 파란색 절단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 3층 셔터문 자물쇠 요거 3층 가서 하기 전에 일단 국사책부터 해결해볼까? 국사책 1학년 몇 반? 1학년 몇 반이었지? 왜 확인이 안 돼? 1학년 10반 1학년 10반 1학년 10반 1학년 10반 1학년 10반은 없는데요. 4층에 있네. 3층에서 그럼 끊고 4층으로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은 3층 3층에 3층 셔터문 3층 셔터문이 3층 열리는 공간이잖아. 그렇다면 바로 뛰어볼까? 내 이름은 남도일. 뭔가 심상치 이 부서봐 아름다운 지구를 침범하려 해 백차맨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 됐어.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야. 엄마! 때리지마 씨발놈아. 때리지마 이 개새끼야. 내일 나머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6시까지만 방송하는 거였는데 딱 1시간 공포게임 재밌게 잘 즐겨봤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11시에 봬요. 일요일자 방송 11시까지 꼭 오기 야 갈게요.